주안 좀 내면 되는 거야.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. 잘 봐주셨으리라 믿고요. 네, 정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기자분들께 가장 예의 바른 배우 송중기입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순이 엄마 역의 장영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기자분들에게 표적이 될 것 같은 나쁜 놈 유현석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살아오면서 그리웠던 적은 너무 많은데요. 제가 영화에서처럼 영화에 나오는 순이처럼 순이 같은 사랑을 했으면 굉장히 그리웠을 텐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그리움은 없었고 예전에 굉장히 처음에 일할 때 그럴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큰 그리움인 것 같아요. 아 죄송합니다. 네. 네. 아니 저희 감독님께서 워낙 쑥스러움이 좀 많으셔가지고요. 이해 부탁드려요. 감독님 한마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보영씨와 제가 영화를 결정하고 첫 미팅할 때 영화사를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. 오 연예인이다. 이런 분이십니다. 네. 정말 말 길게 하신 거죠? 이 정도면 그렇죠? 네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. 어떡하지? 숙소에서 다시 한번 더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를 하는데 아 맞다 내 대사가 없지 그러면 보영씨 대사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들으면 되겠구나 제가 보영씨 대사를 외워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상대방 거를 계산을 하고 연기를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아 지금까지 내가 상대방 배우 얘기를 안 듣고 혼자 연기를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어떤 선배님께 했더니 그게 연기에 되게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가 그 기본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사 없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고요 지태 역시도 소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방식이 잘못됐던 거지 그 사랑은 간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기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. 가장 첫 번째 접근으로 여자가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엄마 같은 굉장히 본능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영화에서 철수가 어떻게 탄생했냐의 과정은 절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철수가 순이에게 어떤 마음을 먹었고 이 순이를 통해 순이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그 사회 과정을 통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부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라는 접근은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오히려. 그래서 더 순수한 사랑인 것 같고 되게 인간적인 사랑 같아요. 그냥. 네. 크게 그런 거에 에피소드는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없고요. 오빠긴 하지만 촬영할 때는 준기 오빠도 저에게 이렇게 철수와 순이 지극히 철수와 순이인 관계로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기다려라고 하는 거에 전혀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오빠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 네. 만약에 이런 아들딸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좋아서 좋아서 막 맨날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것 같아 그냥 다 괜찮아 다 먹어 이러고 막 다 사주고 정말 아낌없이 줄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 또 웃자고 한 거에 죽자고 덤비시네요 뭐 하긴 뭐 기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가장 최고의 기사거리긴 하죠 뭐 근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영 씨랑 그렇게까지 했는데 기사도 엄청 나갔더라고요 우리 홍보팀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연예인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
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사귀어야 했는데 됐어요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저희는 또 현장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 너무 그날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, 보영 씨. 그래서 이렇게 팬들께 또 뭔가 이벤트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역시 기자분들은 덥석도 물으셨더라고요. 별거 아니고요. 네, 다 아시면서 그걸 또 굳이 일부러 물어보시는 기자님도 참 짓궂으시군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상에 없던 사람 늑대소년은 10월 31일 개봉합니다.